선생입니다. 퀸스타일이 봄이 오니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줄 브랜드들이 아주 마구마구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아주 오랜만에 저희가 매장 구경을 나왔습니다. 바로 이곳은 마이크코스 매장입니다.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들어오자마자 너무 화사한 기운이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봄이 왔어. 이거 너무 예쁘다. 완전 핑크핑크. 그러면 꼭 이런다고 이렇게 둘 중에 뭘 살지 몰라서 항상 고민하잖아요. 아니 활용도가 다르니까. 얘는 제가 원래 평소에도 좋아하는 거여서 이거는 더 캐주얼하게 청바지나 뭐 반바지 같은 거 입고 키가 한껏 커질 수 있는 이 굽의 위험. 이거 지금 도대체 몇 센치인 거야? 제가 봤을 때 한 6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조금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잘 모르겠다. 한껏 올라가도 티 안 날 것 같아. 예쁘죠 이 원피스. 또 봄이면 꽃무늬를 입어야죠. 아 이 트렌치코트 너무 예쁘네. 엄청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트렌치인 것 같아요. 이 워싱 자체가 물이 약간 빠진 워싱? 마이클 코어스 하면은 이 파티걸이 떠오르잖아요. 그 파티걸이 입었으면 엄청 예쁠 것 같은 옷들이 또 이쪽에 쫙 있어요. 그 화보를 찍던 날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룩이에요. 컬러가 너무 예뻐. 20대라면 사실은 이 정도 길이감에 이런 미니 원피스를 입으시길 추천드립니다. 20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아, 제가 오늘 입고 온 OOTD는 유독 화이트 원피스를 좋아해요. 넥 컬러가 V넥이다 보면은 목이 길어 보여요. 그래서 목이 길어 보이고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선택한 원피스입니다. 이렇게 펀칭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문양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허리 라인을 한층 올려서 다리도 길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원피스. 벨트에다가 그리고 신발, 가방 해가지고 컬러 맞춰서 오늘 OOTD를 완성했습니다. 봄이니까. 여기는 다 너무 봄이다. 한 여름 빼고는 다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좀 좁혀가지고 핑크색 주지. 봄에 아무 데나 다 걸쳐도 그냥 다 입어요. 그러면 이제 6데이즈 시작하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란! 첫 번째 룩이에요. 예쁜데 불편한 옷이 있죠. 그 옷도 좋죠. 예쁘니까. 근데 평소에 입을 옷들은 사실은 편안함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우리가 앉았다 일어나고 막 하면 편안한 게 좋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좀 안 늘어날 것 같은 소재다? 네? 무슨 소재예요? 비스코스. 아, 비스코스라는 소재래요. 비스코스라는 소재가 이렇게 신축성이 좋고 잘 이렇게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나 봐요. 그리고 요즘에 아주 최신 유행이죠? 크롭탑.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운동을 하셔야 돼요. 올해 시즌에 보니까 Y2K? 그게 유행이다 보니까 몸매를 자꾸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입고 이것만 입었는데 살에 닿는 촉감이 너무 좋아요. 거기다가 저는 미니 사이즈의 소호백을 들었어요. 라지백은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이 있고 얘는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귀엽게. 제가 지금 여기 위에다가 봄날 밖에서 우리가 커피를 마시고 테라스에서 하잖아요. 그럴 때 약간 쌀쌀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뭘 하나 입어줘야죠. 바람막이 소재예요. 마이크 코어스의 특유의 패턴. 패턴이 이렇게 쫙 들어가 있어. 나 마이크 코어스 입었다. 마이크 코어스 입었다. 할 수 있는. 저 어때요? 멋있죠? 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잠궈서 이렇게 입으실 수도 있고 뒤로 리본을 묶어서 우리가 안에 예쁜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돋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입어주는 것도 예쁜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 그럼 저희 6데이즈 첫날의 룩을 완성했으니 입고 도망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잠겼어. 너무 여성스럽죠. 이런 장꽃무늬 패턴의 시폰 소재의 원피스는 캐주얼하고 편하게 입을 수도 있지만 드레스업 해야 되는 자리에서도 다른 액세서리류만 바꿔주면 확 바뀌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봄이 왔으니까 이런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어디를 가고 싶냐면 저는 구름이랑 산책 갈 거면 맨날 구름이랑 산책 갔는데 왜냐면 가방을 보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그래요. 제가 들고 있는 이 칼리백은 작년에 나왔던 백인데 올해 이렇게 큰 사이즈로 다시 나왔대요. 가방의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큰 가방 안에 맛있는 거랑 구름이 간식이랑 막 그런 걸 챙겨가지고 피크닉을 가서 그 잔디에 가가지고 누워서 예쁜 사진을 찍고 싶어. 하이백.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누워서 그런데 이게 아니고 바닥에 누워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저를 이렇게 눕혀서 요런 막 꽃이 있는 이런 정원에 가서 영국 정원으로 가야 하나? 지금 이 무늬들이 이렇게 다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하나 여기 매장에 그냥 허투루 하는 게 아닌 거지. 그러면은 꽃밭으로 한번 가볼게요.
안녕. 입자마자 나 똑똑해 보여 그랬어요. 컬러감 자체가 누가 봐도 그냥 딱 봄인 것 같아요. 뭐 무슨 말이 필요해. 예쁜데 얘기해야 될 필요 있어요? 하긴 해야지. 제가 지금 안에다가 입은 거는 니트로 된 소재의 투피스예요. 밴딩 소재로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입은 이 자켓은 아까 어디에다 입어도 예쁘겠다 했는데 지금 이 니트 셋업에 입었는데 너무 예쁘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여자 정장 자켓을 만들 때 단추가 직접 열리는 경우가 없는데, 멋으로 달려있는 단추가 아니고 이렇게 다 풀려요. 여기에다가 마이크 코어스의 대표백이죠, 소호백을 매칭해봤습니다. 말린 장미빛 핑크예요. 사실 제가 너무 옷이 화사하다 보니까 한 톤 눌러주는? 일을 하러 가는데 좀 화사하고 예쁘게 입고 갈 거야 할 때도 좋지만, 약간 소개팅 선자림. 아 그래, 그거 좋다. 왜냐면 소개팅이나 선자리에서는 남자가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상견례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너무 참하고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이제 그럴 때에는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어머님 오셨어요, 아버님 오셨어요, 이렇게. 이제 그만 가시죠. 되게 미국 여자 같지 않아요, 저 지금? 티네이저라고 우기고 싶네요. 이 안에 원피스 같은 경우는 니트 소재인데, 니트 소재다 보니까 신축성이 좋아서 어떤 몸매든 간에 다 입을 수는 있지만 사실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죠. 왜냐면 다 몸이 드러나니까. 저만 해도 사실 이 원피스 하나만 입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몸매도 몸매고 배가 이렇게 신경 쓰인다던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하나 딱 걸쳐주면 좋고, 아까 저 트렌치코트 입어봤잖아요. 그 트렌치코트랑 똑같은 소재의 바람막이형의 점퍼인데, 이 소재 같은 경우는 진짜 큰 장점이 아주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봄바람 쌀쌀할 때 그냥 가볍게 넣어놨다가 그냥 하나 탁 걸치면 되는 그런 소재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바람막이들 있죠.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평상시에 예쁘게 입을 만한 그런 옷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약간 짧은 크롭 기장. 그래서 저는 이 백을 매치했습니다. 깔맞춤 그리고 모자까지. 너무 깔깔인가? 이렇게 쓰고 놀러 가시면 되죠.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바람막이라고 그런지 덥다. 저 지금 이거 반팔이거든요. 근데 이게 반팔인데 바람막이라고 그런지 얘를 입고 있으니까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더웠어. 너무 이렇게 또 깔깔깔깔하면 좀 약간 그럴 수 있으니까 적당히 요깔로 저는 이제. 아까 되게 미국 여자 같았는데. 저 그럼 영어로 하고 싶은데 너무 속상하네요. 영어가 안 돼가지고. 저 그러면 이렇게 입고 친구들 좀 만나가지고 얘기 좀 하고 놀다가 올게요. 안녕! 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안에 입은 원피스 같은 경우는 제가 화보를 찍을 때 입어봤던 원피스인데 굉장히 섹시한 원피스예요. 이렇게 벗으면 뒷모습이 섹시한 원피스. 사실 다 밴드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늘어나요. 사이즈 별로 상관없이 입으실 수 있는 원피스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넥라인 보이시죠? 목걸이 한 것처럼 이 포인트 예쁘죠? 이런 디테일. 여름날에 해변에 가서 딱 앉아있는데 햇빛이 너무 뜨겁고 나는 이제 햇빛 좀 가리고 싶어. 그래서 위에다 이렇게 자켓을 입어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컬러도 예쁘죠? 사실 이런 컬러는 그냥 더 무난하게 입으실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매치한 이 백은 이번 시즌 신상품입니다. 사실 이런 버킷백이 가장 들고 다니기 좋습니다. 왜냐면 이걸 열어가지고 이 안에다가 막 집어넣으면 참 신기하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 제가 지금 컬러감을 약간 통일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입어준 거예요. 이제 앞서서 보여드린 거는 정말 봄이다 하면 떠오르는 파스텔 계열의 옷들을 입었다면, 지금은 약간은 시크한 톤의 약간 톤 다운된 느낌의, 그렇게 해서 또 마지막 벌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밖에 해도 좋고 하니까 정말로 가볼게요. 안녕. 문 열어주세요. 문이 잠겼어요.
바이크 코스에서 입은 옷 6벌 싹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